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참 괜찮으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만일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배우. 감사합니다. 제가 일란다 있을 때 이게 수원에서 별명이 장동건이었어요.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저의 어릴 적 시절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소문난 악동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참 못되게 놀았거든요. 동네에 있는 아이들 한 사람씩 다 도랑에 빠뜨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들 도랑에 더럽혀진 몸을 씻기느라고 매일 무진장 애를 쓰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자전거 부대, 세발 자전거 부대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세발 자전거 부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발 자전거 부대만 나타나면 동네 애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다 저한테 맞고 도랑에 빠지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발 자전거가 당시에 동네 깡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가 딱 나타나면 전부 다 이제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모든 아이들을 다 괴롭히고 나니까 이제 심심해졌어요. 괴롭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타겟으로 삼은 게 뭐냐면 택시였어요. 택시. 도로를 지나가는 택시들. 그래서 자전거를 딱 몰고 가서 딱 길가에 파킹해놓고 무엇을 했냐면 지나가는 택시에 볼 던져 맞추기. 그걸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택시들을 망가뜨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만한 볼을 들고 지나가는 택시에 볼을 던져가지고 택시가 사고가 날 뻔도 하고요. 그리고 택시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때문에 찌그러진 택시 변상해 주느라고 굉장히 속을 제가 많이 썩여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악동같이 지냈고 청소년 시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하나도 하면 정말로 끔찍한 그런 인생으로 접어들 뻔했던 그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더 길다면 저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 기가 막히네.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 아마 여러분이 놀라실 텐데 다음 기회에 그것은 나누도록 하고 어쩌면 상처받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계속 성장해 왔더라면 제가 얼마나 정말 큰일 날 뻔한 인생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소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그때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주님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간섭해 주시고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믿지 않을 때보다는 좀 많이 신앙도 성장하고 좀 많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질과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의 본래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고도 남 이후에도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중학교 시절을 보낼 때 동네 깡패들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싸움을 잘하거나 동네 사람들을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그렇게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비교적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깡패들이 가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체격이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제일 등치가 큰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제일 잘 싸우는 줄 알고 동네 깡패들이 그 학교를 접수하기 위해서 등교 하교길마다 저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싸움을 못해서 두들게 맞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또 학생의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 그냥 맞은 얻어 맞을 때 여러분 때리는 사람들이 힘들지만 맞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맞을 때도 막 땀이 얼마나 나는지 이 깡패들이 땀 닦아주면서 때렸어요. 만약 제가 그때 참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미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인생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교회가 크진 않았는데 제 목교회가 그때 중고등부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이 여학생들인데요. 다 대부분이 저 때문에 온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여학생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자친구를 안 사귀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한 여학생이 새로 왔는데 굉장히 귀엽고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학생을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을 사귀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나머지 여학생들이 저희 집에 몰려와서 시위를 했어요. 그 여학생 사귀면 안 된다. 편지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자 고개를 돌려치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즐겼죠.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저는 굉장히 고상한 목사처럼 보이고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죄성과 기질과 그러한 끼를 가지고 자랐던 바로 그러한 끼였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저의 그런 삶, 또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었던 모든 삶의 순간들, 그러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뻔했던가. 저의 도끼가 절정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로 소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중요한 시기에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안 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분한 인생. 목사가 안 되면 큰일 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제 기분인지, 그것이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인지.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지난 삶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아니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마다 만나는 환경이 다르고 자라나는 그런 환경이 다르고 또 만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특별했던 한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위협하겠다 생각하셨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큰일 났었을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 고기까지 먹던 지존파의 땅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과 우리의 죄성이 다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타고난 죄성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살아온 삶의 인생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그들이 만났던 상황이 달랐고 환경이 달랐을 뿐이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만났던 상황을 만나고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아주 잔인한 그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인생,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인생의 시작이 정말 안 좋았던 인물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해 주냐 하면 앞으로 야곱이 인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인가를 암시해 줍니다. 처음부터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임을 바로 출생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우 경쟁적이고 시기심이 많고 남보다 더 앞서야만 되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기피하고 싶어하는 유형의 그러한 사람으로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질이 성장기 동안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남의 인생을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부활하고 얍삽한 그러한 인생으로 성장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기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작권을 획득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자기의 아버지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장작권과 축복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로 물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 야곱도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와 같은 거짓과 속임수의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어떤 그 가정 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결국 이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피의 복수를 부르는 그런 끔찍한 현상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형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잠자권을 획득한 그 바로 그 즉시에 복수의 칼을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에서가 그날 복수의 칼을 갈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웬만해서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쉽게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낮을 생각해도 그것이 억울하고 너무나 괴롭고 배신당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어서 결국 그 마음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복수의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남을 속이기로 결심하고 살면 또 남을 넘어서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그렇게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언제나 피의 복수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신실했다는 그의 경건성을 엿볼 수 있는 어떤 모습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굉장히 위험한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의 성공을 증치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려합니다. 야곱의 형에서는 이 야곱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최초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생에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처절한 그런 눈물을 흘린 그런 복수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이 거짓과 속임수로 물든 야곱의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 됐나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만약 야곱이 자기 형에게 아버지에게 저지른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만약 책임을 지고 바른 관계로 그렇게 돌아섰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야곱은 도망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로 그러한 도망치는 야곱의 인생, 만약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후에 살아가는 야곱의 삶도 끊임없이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그러한 인생이 망가진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위험천만은 천만한 야곱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망치듯 달려가는 이 야곱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단 아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야곱이 꿈을 꾸고 있을 때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어떤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닥다리가 아니라 벽돌로 만들어진 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벽돌로 만들어진 계단을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환상을, 여러분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계단은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표를 바로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본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천사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를 해주십니다.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된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야곱,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경영해 가는 것이라고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종력대로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인생을 살겠다고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야곱이 그런 환상과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목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달려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험천만했던 이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여정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의 환상을 이유로 이 야곱을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데요.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게 야곱보다 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에게 사기꾼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사는데요. 20년 동안의 혹독한 시련과 자기도 남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와온 인생인데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을 만나서 거기에서 무척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함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를 보시면 이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부터 2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31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처음에는 조카가 왔다가 되게 좋아하고 환영하고 막 맞이해 줬는데요.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이게 뭐예요? 본심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라반과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7년을 봉사하면 딸 와이를 주겠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내 딸을 내 사랑하는 조카에게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냥 주기가 어려우니 7년을 봉사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 약속만 바라보고 야곱이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라반은 이 야곱에게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에게 라반이 약속했을 때 이것은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루고 이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죠. 여러분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 야곱이 괴로웠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의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1장 10절을 보시면 나중에 많은 시절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었죠.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이 두 아내에게 쉐어를 합니다. 쉐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다. 라반이 품삯도 속였어요. 정당하게 노동하고 일한 대가를
약속된 그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변칙을 써서 그 품삯조차도 변경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을 야곱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겪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 야곱이 당장을 복수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술을 부려서 이 라반이 속임수를 쓸 때 자기는 더 악랄한 속임수를 써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야곱도 다치고 라반도 다치고 또 자기의 가족들도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바단 아람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기와 속임수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아직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까닭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당시에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1장 5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하였죠.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내 삼촌이 나를 그렇게 속이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였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중에 야곱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금방 그 상황 속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정말로 피의 혈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고난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42절에 야곱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이 한 가지의 사실만을 분명하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든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비참한 그런 시련을 겪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죄성대로 행동했었는지도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았느냐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보고 있어 내가 너가 고통 겪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어떤 순간에서도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고난의 일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순간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영화 중에 God is not dead 이 편이 개봉을 했죠.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한 여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런데 이 여교사가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고 커져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재판장까지 가요.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 어느 누구도 자기의 편에 있어주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이겨나가다가 이 여교사가 마음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세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왜 이 가운데에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다 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 가운데에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하나님 이 상황을 모르시는가? 이 여교사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말고 나와서 자기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잡고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속에 그 여교사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이 앞권이 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얘야, 너가 학교 선생이니까 잘 알지 않니?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 법이란다. 학생이 시험을 칠 때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 법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그것은 무한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거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야곱은 고난 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며 겸손하게 대처합니다. 그는 고난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한 상황, 정말 더럽고 치사한 그런 상황에 놓였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라반의 집, 자기를 속이는 그 뻔뻔한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장 38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가 그런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속이고 있을 때도 저는 성실한 일을 다했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손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는 라반의 소유를 지키려고 무지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한두 마리가 병들어 잘못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보충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책임질 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책임질 줄 아는 인생으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들을도 없이 지냈나이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했다. 농땡이 치지 않고 에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오니까 그때 대충 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앞에 성실하게 작은 죄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면서 보여주어야 될 빛의 자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며 당장에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자기의 가진 것을 꺼내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을 드디어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뢰했던 그 믿음, 그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 야곱의 바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시면서 라반을 책망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 큰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원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괴롭힌 사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 나올 때 엄청난 많은 재물과 소유물을 가지고 거기서 말하잖아요. 만약에 라반이 했더라면 라반은 나를 빈손으로 쫓아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했다는 것은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며 보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사람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계셨는지, 이제 다음 주에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는 이 야곱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다면 야망에 붙들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밖에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서 야곱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 거짓과 속임 수호를 지닌 인생, 계속해서 그 일을 달려갔던 정말 위협했던 그 인생, 하나님 그 인생에 들어오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가 길로 갔던 사람들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길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길로 겁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셨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고마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전하면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그것이 내게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그를 따라서 기도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서 어디인가 나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있지도 모를 그런 행복을 열심히 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고맙다고